인간이 태어날 때 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? 지금 요 공주과들 다 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. 또 이게 저 부모감들 저거 전부 다 귀인으로 태어났고. 지금 요저 뭔가 혜택 보는 사람들 있죠. 다 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귀인이 아니면 혜택을 못 봐요. 사대부 태어날 때도 귀인으로 태어나야지 사대부에 살수 있는 거예요. 사대부 살기는 하는데 그 환경은 주는데 나중에 거기에서도 네가 살아가는 게 질량이 못할 때 어느 정도 쌓이면 사대부에서 쫓기나요. 귀인이더라도 벌을 스스로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죠. 귀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? 귀인답게 살아야 돼요.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. 우리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공부는 안 해보니까, 듣기는 해도.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살아야 된다. 조금 경제를 가진 사람은 경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돼.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으로서 자기답게 살아야만 되고,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의 자기답게 살아야지, 못났게 살면 안 되거든요. 지식인이라 하면 무식하게 살면 되나요?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. 그게 귀인들은 큰 혜택을 보면서 삽니다. 인간계에 와서도. 큰 혜택을 보며 살면서 큰 혜택을 보는 만큼 귀인의 행위를 하고 사느냐. 그걸 못 하고 살면 나중에 망신을 겪는다든지. 귀인이 망신당하면 그거 참 추죽게 보기 안 좋습니다.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망신당하는 게 그냥 툴툴 털면 되죠. 저쪽에 그러지 무식한 사람 뭐 꾸중물 한 바가지 부으면 헤헤 웃고 가 쓰이게 부으면 돼요. 지식인이고 아주 인테리어 같이 다 가는 사람한테 꾸중물 한 바가지 더 세어 봐요. 네 평생몬이죠 이거는. 벗어낼 수가 없어. 사람이나 영혼계, 차원계나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차원계 형성을 만드는 것이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인은 혜택을 많이 입는다. 맞죠? 맞는데 우리가 그러면 귀인은 저 차원계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느냐.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거기에서는 재판을 안 하는데 뭐 그걸 해줘. 없어. 그게. 벌써 인간으로 살면서 결정 다 났어요. 왜 우리가 마음 에너지가 있느냐 하면 네가 오늘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자연하고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예요. 네가 오늘 결정을 한 것이 오늘 내가 행을 한 것이 그것이 우주하고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게 그 전부 다저 정보를 전파하고 전부 다 나누는 것이 마음 에너지가 해요.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 결정 났고 인간으로 살면서 고통도 오고 인간으로 살면서 다 일어나요.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죄라는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오늘 니한테 욕했다고 죄 짓는 걸로 착각을 해요. 이거는 욕할 일이 있어서 있어지는 겁니다. 이건 죄가 아니에요. 있어서 있어지는 거라. 지금 누구 살인을 해서 살인할 일이 있어져서 일어나는 거지. 이건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. 이 지상에 일어날 일이 있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. 이걸 우리는 그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하자, 처벌을 하자. 그건 인간이 만드는 거지. 차원계는 그거 없어요. 살인자도 하느님의 자식이고, 죽은 놈도 하느님의 자식이에요.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. 사기를 친 놈도 하느님의 일꾼이고, 당한 놈도 하느님의 일꾼이에요.
근데 뭐 죄라 그래. 문제는 사기를 좀 칠 수 있게끔 내가 일을 시켰는데 저놈이 깨우쳐버리면 사기꾼으로 일을 못 시켜요. 못 깨우쳤을 때 사기를 잘 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일꾼으로 쓸 수 있지. 깨우쳐갖고 이제 뭐 사기는 좀 안 치면 좋겠다고 자꾸 불안해 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하면 하느님이 사기꾼으로 일꾼을 못 시킨다니까. 왜? 그 시켜봐야 잘못돼 볼 거니까. 그게 벗어나는 거죠. 질량에 조금의 차이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좌우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리.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없다. 지금 이야기 전부 이 땅에 걸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면 그저 뭐 차원기 가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. 근본적으로 내가 따줄 테니까 이 지상에 와서 죄 짓는 법칙은 없습니다. 죄는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?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야. 원죄의 질량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다. 그거를 우리는 이 원죄가 어떻게 갖고 일어나는가를 그걸 다 알게 하려고 오만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한뜸 한뜸 터득해 갖고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이 지상에 온 이유가 우리가 영혼의 기운이 탁해져 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왔어요. 이걸 벗기내려고 지금 우리는 혼자 혼신의 힘을 다써 가지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. 그거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.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기 한 천년 전이고 뭐 이 정도만 돼도 천년 전만 해도 그래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불탕 지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. 근데 지금은 70%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봐야 너희들 뭐 전부 다 보내야 될 건데 지옥이 있으면 뭐 하겠노? 지금 지옥이 있으면요 안 갈 놈 단 한 놈도 없거든요.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요렇게 하면서 거짓말한 사람. 그럼 목탁 치면서 그 뭐 이렇게 살 눈치 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지옥 가요. 근데 뭘 지옥이 있으면 되나요? 인류의 지옥 안 갈 사람 있기는 있지. 어르르르 하고 돼지 한 마리 잡아 먹고 사는 사람 아직까지. 빨가벗고 그냥. 지금 이때 지옥이 있으면요 전부 다 지옥으로 썰어 다 이어야 돼요. 그렇게 지옥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인제는 일깨우는 게 맞지. 일깨우는 게. 인자는 지식 사회니까 지식으로 전부 다 거더라. 요래 되는 거죠. 지식 사회가 됐으니까 지식의 질량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니까 지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게 그 우리가 그 복잡하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를 싹 걷어내라. 요런 시대입니다. 그걸 싹 걷으면 너희들이 논리로 펼쳐가던 지옥도 없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집니다. 이해가 돼요? 네.